26페이지를 한 줄로 엮으면 무슨 얘기다? 세인트 조지. 원래 등대를 좀 만들려면 배들이 다니는 항로를 좀 생각해갖고 등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멋있게만 만들려고 하다가 되게 많은 사고 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지요? 자, 내용 요약한 거 봅시다. 1번, 무슨 얘기라고요? 두 번째. 이게 제일 큰 이유지, 그렇죠? 세 번째. 지역 정부 눈인데, 지역 정부는 어휘 한번 봅시다. Located on 그러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진 그 뜻이겠죠? Be infamous for는 오케이. Large number of는 shipwreck. Lighthouse allow it to be navigate architect choose 선택하다 사이트는 부지나 장소 다른 말로 다른 영어로 사이트의 다른 표현. 사이트의 다른 표현. 안 나와서 오죠? 어? 스팟. 장소, 지점.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be concerned with 검색으로 찾은 결과입니다. As a result, complete, inefficient, sale, continue, 수동태스 만든다는 거 조심하고, accident, occur. 이것도 일형식 완전 자동사지. 수동태스는 안 된다는 거. Related to는 lighthouse keeper, drown, 익사하다, 빠져 죽다, cause, negligence, 태만한 거죠, 그쵸?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 tear down 그러면, 허물다, blame, as well, fail to, 실패하다 그런 얘기지. consider는 고려하다, 숙고하다. navigational route는 항해 경로, regulation, follow는, 자, 여기 이 지문에는 어떤 문법이 나왔나 봅시다. 과거분사는 뭘 갖고 과거분사라고 했어? 응? 지난번에 한번 하지 않았나? 과거분사는 뭘 갖고 과거분사라고 한다? 비동사 없이 나온 PP가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데 수동 완료의 개념으로 명사를 수식하면 그걸 우리가 과거 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우리 지금 이제 본문에 나온 예문을 보니까 어떤 아키텍트, 어떤 건축가 그랬잖아, 그렇죠? 그 네임드라고 하면 뭐뭐라고 부르다 그런 말인데 여기 비동사 없이 PP 나왔지. 그러니까 뭐뭐라고 이름이 불리워지는 건축가지. 알렉산더 도슨이라고 불리워지는 건축가. 됐죠? 그 다음에 더 프로블럼 이 뒤에도 커스트 바이 이런 말 나왔지. 비동사 없이 PP 나온 거예요. 도울슨의 태만에 의해서 약이 되어진 문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PP가 명사를 앞에나 뒤에서 꾸며줄 때 과거분사라고 한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A spot that was easy to build one 그랬죠. 대 이후에 주어 있다 없다? 없죠? 관계대명사 직격이지. 그러니까 대 뒤에 전체가 다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스팟을 꾸며주는 건데, 건축하기에, 세우기에 편안한 그런 지점, 이런 뜻이지. 이거는 투구정사 뒤에 전치사 운이 나왔다는 거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 그럼 뭘 현재 분사라고? 현재 분사, 아까 과거분사 했고. 그렇지. 현재 분사로 똑같은 거예요. 현재 분사도. 현재 분사도. 비, 동사, 비동사 없이 나온 뭐가? ing가.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지. 얘는 능동, 그렇지. 진행의 의미를 지닌다.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By ships, 배들에 의해서 그랬잖아. 어떤 배입니까? 북쪽이나 남쪽으로 항해하고 있는 배. 세일링. 비동사 없이 나온 ing가 배를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서는 sailing to라고 쓰면 안 됩니다. to 북쪽으로, 그래서 sailing to north or south 해가지고 to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지만 잘못이다. sailing 자체가 어디 어디로 항해하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수동태를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The shipwrecks. 이 조난사고들이 continued. 계속되었다. 이런 말인데, were continued. 이렇게 수동태를 쓰면 조난사고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해석이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수동태 나오면 잘못됐다는 걸 이해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주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프 세인트 조지. 콤마는 동격이 동격. 이 케이프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곧 이라고 합니다. 곧. 곧은 또 뭐냐면은 바다 쪽으로 돌출해서 나와 있는 그런 육지. 걔네들을 망토 또는 곧 이게 뭔가 곧 고에다가 시옷 해가지고 바다 쪽으로 돌출해 있는 육지의 일부분을 곧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인트 조지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호주의 동부 해안,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세인트 조지라고 하는 곳이 was once infamous for 여기 인이 빠지면 뭐뭐로 유명한 거고, 그렇지?
좋은 걸로 유명할 때는 be famous for고 in famous for 그랬으니까 악명이 높았다 그런 얘기죠. 반대말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뭐 때문에 악명이 높았어? It's a large number of shipwrecks. 아주 다수의 조난사고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Shipwrecks. 배가 망가지는 거. 조난사고죠? In 1857, 1857년에 It was decided that 대디하가 결정되어졌어요. 가주어 진주어죠? 등대가 should be built. 세워져야 된다. 라는 게 결정이 됐대. 근데 왜 등대를 세우려고 했어요? Allow A to B. A가 B 하는 걸 허용하기 위해서 등대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거야. 그럼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지. 그러면은 조난사고가 더 안 났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런 결정이 난 이후에 an architect named Alexander Dawson. 알렉산더 도슨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건축가가 was asked, 요청을 받은 거죠. 뭐 하라고? 어떤 부지를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은 거지. 어떤 부지, 그 등대를 위한 부지를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야, 여기다가 등대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저, 건축가한테 선택을 하라고 그런 거야. 근데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He was primarily concerned with. 그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어떤 장소를 찾는 데 관심이 있었지. 어떤 장소? 조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들이 보기 좋은 등대의 불빛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장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등대를 짓기 쉬운 그런 장소를 발견하는 데 주로 관심을 가졌다 이거지. 에저리졸트 그 결과로 The Completed Lighthouse 그 완성되어진 등대 이 Completed도 과거분사죠. 명사 앞에 쓰인 것이겠지. 완성되어진 그 등대가 완전히 inefficient, 비효율적이었다. Because it could not easily be seen by ships. 왜냐하면 그것이 등대가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등대가 쉽게 보일 수가 없었어. 뭐에 의해서? 배에 의해서. 어떤 배? 북쪽 또는 동쪽으로 항해하고 있는 배들에 의해서는 그 등대가 쉽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shipwrecks 조난사고가 continued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other strange accidents also occurred. 다른 이상한 사건들도 occurred. 생겼습니다. 주로 뭐에 관련된 거? Related to the house, lighthouse keepers. 등대를 지키는 사람, 등대지기라고 하죠. 등대지기들과 관련된 그런 다른 사건들도, 이상한 사건들도 생겼대요. 자, 한 사람은 drowned. 익사를 했거나 and another 또 다른 사람은 was killed 살해를 당했대 죽임을 당했대 언제? 말이 그 사람을 머리로 때려서 말이 그 사람 머리를 발로 때린 거야 죽었어 아 왜 이런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이상하게 그 등대 지기들과 관련된 이런 안 좋은 일이 이어졌다는 거죠. With the death of the lighthouse keepers and the problems caused by Dawson's negligence. 자, with 다음에 명사 두 개가 나왔습니다. and 앞에 나와 있는 명사 하나하고 and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죠. 어떤 문제. without 그러면 무엇이 없는 거고. 니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등대지기들의 여러 차례의 사망. 또 한 가지는 도울슨의 태만으로부터 약이 되어진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
정부, 지방 정부가 마침내 decided 결정했다는 거지. decided는 뒤에 투부 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죠. 그 등대를 tear down, 철거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죠? 자, 그럼 이 지문에서는 인명 요거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을까? 자, 제일 위에 첫 번째 줄에 located 네모 쳐봐. 다음 중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거든요. located에다 밑줄 쳤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느냐 하면은 불행하게도 했는데 그 스팟 뒤에 대시 나와 있지. 이 대세 또 밑줄을 쳤어. 2번. 3번은 세일링. 그 밑에 줄에 세일링에 밑줄이 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드라운드에 밑줄이 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거의 커스트 나와 있지. 커스트. 밑에 두 번째 줄. 근데 이 커스트를 학교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워 커스트라고 썼어요. 워 커스트. 안 돼. 여긴 지금 cost가 과거분사로 쓰인 거잖아, 이렇게. 근데 were cost 그러면 문장이 되어버리잖아. 이렇게 다섯 군데에다가 밑줄을 긋고 잘못된 부분을 고르시오 그랬단 말이야. 봐봐. 이해됐지? 근데 거기, 여기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외우라고 이렇게 해준 곳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외웠다고 하면, 그러니까 너도 외우려고 했잖아. 완벽하게 외워야지. 대충 외우면 그래도 헷갈린다고. 그래서 각각의 문장 속에 등장한 선생님 서술형도 외우라고 한 부분 거기다 다 밑줄 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더잘 외워지기도 하고, 선생님이 서술형이라고 외우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준 그 부분들은 꼭 서술형뿐만 아니라 객관식에서도 굉장히 정답률을 많이 높여주는 그런 성과들을 쭉 그동안 받아왔거든. 너처럼 이제 다 생짜로 외웠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힘든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일. 그건 다 내가 찍어준 거고. 저번에도 한번 선생님이 찍어준 거 하고 나온 거 있잖아, 그렇지? 찍어준 것들이 많이 겹친다고, 여러 가지에서. 객관식에서도 겹치고, 막 주관식에서도 겹치고, 막 그런다는 거지. 근데 이제, 혜진이는 완전히 외우, 다 그냥 통째로 외우겠다고 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안 그러냐? 아니, 저희가 머릿속에서 책을 옆에 펴놓고 시험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것을 골라라. 아, 지문 다 외웠으면 그거 틀릴 리가 없지. 그래, 순서 고르시오. 이거 틀릴 리가 없지. 내가 열 번씩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열 번씩 읽으면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지? 이거 다 맞아. 그래, 순서가 뭐가 맞지? 이거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제목, 주제, 요지를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거든? 그건 선생님이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였어? 하고 다 해줬잖아. 그렇지?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것도 중요한 문법은 선생님이 미리 다 적어줬잖아. 그 다음에 내용 요약하는 거. 내용 요약도 선생님이 한줄 요약하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내용 요약도 맞출 수 있고. 이제 빈칸 채우기가 좀그 내신에서 더 어려울 수가 있어. 빈칸 채우기가. 그것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교과서에 있는 똑같은 내용으로 칸을 뚫어주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책에 나와 있는 자기들이 빈칸을 쳐놓은 거기에 들어갈 문장을 지들이 영작을 해. 근데 그 영작한 내용이 한 재작년인 것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이상하게 영작을 해놨어요. 그럴 때는 좀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선생님들이 빈칸에 들어갈 답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자기들이 변형을 시켰어.
뜻은 같은 뜻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어쨌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제일 가까운 거를 쓰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쓰라고 하는 거. 그 서술형 쓰라고 하는 거는 문법적인 조건에 맞춰 쓰라고 하거나 글자 수를 맞추라고 하는 거니까 네가 머릿속에 다 지문이 있다고 하면 글자 수에 딱 들어맞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글자 수가 안 맞으면 거기 제시되어 있는 단어를 보고 다시 뜯어 고치면 되는 거지. 모든 문장의 뼈대구조는 주어동사 연결사 주어동사라 그랬잖아. 그러면 준동사가 있는 거를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들어간 걸로 만들든지 원래 문장에는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였는데 걔네들을 단문 연결사 지우고 동일한 주어 지우고 나머지 동사를 투부정사나 ing나 pp나 원형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적용시켜야 완벽하게 서술형 대비가 되는 거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라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됐죠? 오케이.